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요. 허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코어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준비물은 물통! 물통 들고 오셔서 간단한 설명 보시고 같이 해보실게요. 자,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로 서주세요. 그 상태에서 허리 가슴을 반듯하게 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. 오리궁뎅이가 됐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인사하듯이 상체를 숙여주실 거예요. 자, 그대로 후 뱉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과 골반을 동시에 펴주시는 거예요. 마시면서 인사하듯이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. 자, 이렇게 같이 15개 해보실게요. 준비, 시작. 하나, 물통은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둘, 엉덩이 뒤로 쭉 뺐다가 업. 셋, 넷, 다섯, 허벅지와 배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돼요. 일곱, 무릎 살짝 구부리고, 여덟, 팔은 구부리지 말고 쭉 펴세요. 아홉, 엉덩이 뒤로 쭉, 열, 다섯 개 더, 하나, 마시고 내려갔다가 업, 둘, 셋, 넷, 한 번 더, 다섯. 천천히 제자리. 쉽죠? 자, 지금 하신 동작을 총 3세트 해주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콩필라테스였습니다. (목소리) 우리 몸은 운동을 시작하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상체, 그 다음 하체 순서로 빠지게 됩니다. 내가 원하는 핏을 생각하시고 내 체형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주세요.